제가 이거 예전에 수유사분 영상에서 봤었는데 곰팡이 제일 많이 생기는 1위가 이제 물. 물티슈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건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산책 갔다 오면 그 현관 아니면 문 앞에서 닦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는 왈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 발 닦는 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책을 매일 갔다 오시는데 항상 해야 될 거는 발을 닦게 되는 건데 방문 교육을 가서 보호자분들을 보면 물로 닦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보통 물로 닦겠을 때 그러니까 끝까지 말려야 되거든요. 드라이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드라이는 안 하고 물로 닦이고 수건을 닦고 그냥 이게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물로 닦이시려면 드라이기까지 바짝 말려주셔야지 끝나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핥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곰팡이 생겨.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로 맨날 닦이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발세정제. 발세정제를 이용해서 물티슈로 닦는 거예요. 만약에 산책을 한 일주일 정도 나가신다고 하면 한 4-5일 정도는 발세정제를 이용해서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한두 번 정도는 물로 닦여주시고. 제가 이거 예전에 수유사분 영상에서 봤었는데 곰팡이 제일 많이 생기는 1위가 이제 물. 물티슈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건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티슈 같은 경우에도 물기가 많으니까 그것도 조금 저는 좀 살짝 찝찝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애용하는 거는 워터리스. 워터리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거품처럼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패드에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거를 수건에다 짠 다음에 발을 닦고 옆에 마른 수건이 있을 거잖아요. 마른 쪽. 그거를 저는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로 맨날 닦이시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고 보호자분들이 환경에 맞는 좀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힘든 부분. 얘가 가만있질 않으니까 못 닦이는 경우가 좀 더 많으시죠? 대부분 좀 간식을 안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다 닦이고 주시거나. 그래서 너무 심한 애들은 간식을 먹이면서 천천히 닦이셔도 되고 한번 너무 예민한 애들은 밖에서 닦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애들이 대부분 산책 갔다 오면 그 현관 아니면 문 앞에서 닦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손 주물주물하기. 처음에 애들 손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손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주물주물하고 주고. 만약에 내가 물티슈를 쓸 거다. 그럼 물티슈 올려놓고 손 주물주물하고 주고. 맞아. 처음에는 발 하나 닦고 주고 나중에 발 다 끝나고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놀이 형식으로 많이 해주셔야지 진짜 닦였을 때 잘하는 거기 때문에 산책 나갔다 와서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오늘 발 닦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려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왈톡톡 안녕.